안녕하세요. 팔로우미 시청자 여러분, 지혜입니다. 햇빛도 좋고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살랑살랑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봄맞이 취미생활인 뭔가가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배우러 가고 있습니다. 뭐든가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저를 따라오세요. 팔로우미. 우와, 응? 어딜 가요? 저희가? 뭐야? 뭐 할 거 아니야? 천연으로 만든 제품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직접 제 얼굴에, 제 몸에 사용할 수 있는 비누를 만들러 왔습니다. 네, 왜냐면 요즘에는 폼 클렌저가 많잖아요. 네. 비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가끔 예민해지거나 이런 비누 사용을 해요. 근데 오히려 더 좋더라고. 우와, 신기하다. 네. 깍둑썰기로 잘라줍니다. 자, 하이라이터에 약불을 녹이시면 되고요. 네, 약불로 녹여야 되는데 안 그러면 타버린대요. 그래서 좀 오래 걸렸어요. 허브와 입욕제, 향을 넣을 에센셜이 필요하고요. 저한테 어울리는 향 추천해주세요. 좀 여성스러우면서도 네, 향긋하면서도 봄날에 꽃향기를 닮은 그런 향을 선택해보도록 할 건데요. 만족, 만족스럽죠. 만족, 만족. 보바모시라는 향긋한 과일향과 좋아한다고 하셨던 라벤더. 제라늄이에요. 입에까 진정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혜씨에게. 오, 많이 넣으면 안 될까요? 에센셜을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많이 넣으면 안 된대요. 저는 미백 효과도 좋고 이래서 많이 넣고 싶어가지고. 그치, 뭐든 과하면 안 좋으니까. 비커에다가 미리 블렌딩을 하신 다음에. 오, 딱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예뻐지는 향입니다.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3g. 재밌겠다. 재밌더라고요. 진짜 좀 해보고 싶다.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세수할 때 걸리적거릴 수가 있어요. 네. 얼굴에 무섭게 붙을 수가 있으니까. 적정량을 정확하게 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만들어놨던 에센셜을 다 섞어주시면 주걱으로 조정하시면서. 와, 그렇게 에탄올을 뿌려야 그 기포가 사라져요. 굳게 기다리시면 돼요. 끝이네요. 네.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언니? 와, 한 3, 40분 정도 기다렸어요. 궁금하다. 짠! 우와, 예쁘다. 드디어 비누가 완성됐습니다. 테라피와 뷰티를 동시에 겟할 수 있는 제로 비누 완성. 선물 주면 되겠네. 선물용으로 너무 저희 거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팔로우미 MC들을 위해서 따로 또 다른 비누를 만들어놨어요. 와우. 짜자잔. 우와.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예쁘죠? 우와. 우와. 뭐야? 그거는 보석 비누예요. 아, 보석? 되게 크다. 그거 왜 이렇게 커? 저거는 이제 잘라서 이렇게. 아, 설마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얼굴에 짠!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네일샵이다. 봄하면 네일 컬러 색깔을 바꾸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맞아. 무슨 색깔 했는지 궁금하다, 언니는. 네. 오늘 제가 바를 컬러예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즘은 한 컬러보다는 이렇게 믹스를 많이 해서 바르는 예쁘다. 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색깔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색깔을 발랐어요. 세 가지 색깔. 그것도 나름 포인트거든요. 네, 맞아요. 짠! 이제 베이스 컬러를 발랐는데요. 너무 예쁘죠? 손이 여자네요. 예쁘다. 손이 여자네요. 하나씩 꽃잎을 만들 거예요. 우와. 이게 진주예요. 그래서 진주로 꽃을 만드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완성입니다. 너무 예쁘죠? 와, 힘 줬다. 힘 줬다.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아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진주, 큐빅, 뭐 되게 다양한 소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채연이께서 손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손에 자기 있어요. 아니, 좀 위험하다. 잠깐만, 언니들한테 발표하자. 여기 생화도 넣었어요. 생화? 네. 넣어주셨어요. 좀 한 지는 됐는데 자개랑 생화.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고급지네. 부의 상징. 돈 많아 보여. 돈 많아.